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이제 LB 세미콤을 14,000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물어보셨네요.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추가 매수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 반도체 뭐 장비나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1분기에 거의 적자예요. 그러니까 또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낮은 그런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LB세미컴도 1분기에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2분기는 적자가 나올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적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대기업에 지금 적자가 나오면 그게 따르는 장비 쪽은 다 적자예요.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앞당겨서 주가는 반등을 주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LB세미컴 지금 자리가 적자가 나와 있을 때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4,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죠. 지금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게 1봉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그다음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월봉상에서 얼마 정도까지 이 종목은 가져갈 수 있나. 이날이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가격대가 이 가격대예요.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11,200원이에요. 요날에 미소 이날 이 장대 양봉 나 이날이 본격적으로 빠진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11,2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가 8,090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 한 10% 추가 매수해서 11,000원 정도 빠져나오면 딱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잖아요. 이게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가요. 내일 지금 보시면은 1일 하루 2, 3일 이날 보니까 2.7% 상승, 이날 4.7% 상승, 오늘 2.2% 상승이 나왔으니까 3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면 주가 조정 받습니다. 이게가 1, 2, 3 나오면 조정 받죠. 보통요 3일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와요. 지금 시장이 뭐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정도 기다리면은 얼마 정도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냐면 6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7,8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여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면 된다? 11,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11,000원 이거는 좀 길게 한 7월 말까지 가져간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